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적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 올릴 내용은 굉장히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재미로 가볍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풍수로 연예인집 엿보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 대상은 홍진영인데 제가 뭐 홍진영 팬도 아니고 뭐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렇게 홍진영을 오늘 찍게 됐냐면 그때 인터뷰 때 한 말이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한 말이 아마 홍진영 집이 방송에 두 번 정도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노출되었을 때 누가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질문을 했는데 왜 여태 이사를 아직 안 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홍진영 하는 말이 여기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그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사하는 게 두렵다. 그래서 아직 이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뭐 뭘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오늘 또 찾아보게 되었고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한 말이 사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이 없는 전혀 실체가 없는 건지 그거는 앞으로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를 찾아보니까 삼성동에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동이 한 동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네요. 자양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편합니다. 이 방향은 북북서입니다. 정북에서 15도 가량, 여기가 정북이죠. 정북에서 15도 가량 서쪽으로 틀어진 그런 자양입니다. 그래서 풍수용으로는 병자임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예.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래도 북북서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자영을 재려면 다시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서 실제로 제가 모니터상에 이 재는 입극척이 있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요거를 잠깐 옮기고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영을 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딱 보면 현재 정확하게 병자 임향 요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병자 임향으로 여기에 이사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원에 이게 입주가 2003년 12월부터 시작을 했고 홍진영이 언제 이거 정확하게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도 이후로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8원의 병자 임향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인정은 우리가 그 이 사람을 인정한다 이런 인정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인정은 명예라든가 건강, 성진, 출세, 학업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통틀어서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뭐 말 그대로 재물이고 그래서 보면은 현재는 인정은 그렇게 뭐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가 최대치가 4고 현재 1로 되어 있는데 인정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나 재물은 4에 3이니까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데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터뷰대로 홍진영이가 실제로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마냥 뭐 이사를 안 가는 건 아니고 재물로만 만약에 따진다 하면은 앞으로 한 3년 반 정도는 더 있다가 그 뒤에 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재물보다는 이제 돈은 돈만큼 벌었고 이제는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나를 알리고 싶다라는 거를 더 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계속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때 인터뷰한 내용처럼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또 남의 집, 집안을 또 엿보는 것도 좀 궁금한데 저는 그닥 뭐 궁금하진 않지만 네. 일단 한번 풍수 인테리어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도면은 실제 그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지고 다운을 받아온 실제 도면입니다. 도면이고 TV에 나왔던 장면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니까 이 구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뭐 지금은 뭐 이 해배 단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그냥 56평형에 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침실부터 이렇게 하나씩 쭉 돌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침실이 있죠. 침실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홍진영이가 생활하는 그 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봤냐면 요 오른쪽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구조 보면 여기 오른쪽에 문이 있고 이쪽으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침대가 또 마주 보이고
또 침대가 마주 보이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오겠죠. 이거는 실제로 침대와 책상을 제가 배치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거실을 보게 되면 현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향은 거실 방향입니다. 거실 방향과 여기 작은 방,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작은 방, 여기 전부 지금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다 좋은 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향은 거실과 작은 방 두 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거실에 뭐 이 두 분이 오래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좋은 방향에 굉장히 오래 있으니까. 특히 이분은 그냥 이 의자에 거의 뭐 붙어 사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방향인 줄 알고 어찌 알고 이렇게 오래 있는지. 일단 좋은 방향입니다. 거실은. 그 다음에 이 작은 침실 있죠. 이 작은 침실이 어디냐면 요 뒤에 커튼 침대 있죠. 이게 원래는 방인데 이 방의 벽을 허물고 여기에 커튼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겠죠. 이 벽을 치고 그럼 이 벽 뒤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신발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좋은, 굉장히 좋은 방향에 이 신발들이 아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신발들이 현재 좋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방은 홍진영 언니가 쓰는 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집에서 가장 안 좋은 방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현관 쪽, 현관 쪽하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 쪽, 이쪽 두 쪽인데 다행히 여기는 뭐 오래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런 데 침실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잠깐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죠. 현관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문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구조상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이 한 번 더 맞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방 두 개는 평범하죠. 네. 푸른색이니까 평범하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렇게 이제 생겼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침실 방이 있는데 뭐 침실로 사용은 안 하는 것 같고 여기에 아마 옷방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길쭉하죠. 이 보기에도 길쭉하게 보이니까 요 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제 뭐 여기서 이 집의 가장은 물론 동생이지만 홍진영이 가장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그 방 배정의 위치는 만약에 언니가 양보를 하게 되면 홍진영이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홍진영 언니가 이쪽으로 쓰는 게 가장으로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이 집에서 혜택을 가장 보는 사람은 여기서 생활하는 홍진영 언니가 되겠죠. 홍선영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언니가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방을 하나씩 그 다음에 살펴보면 홍진영이 일단은 그 침대 머리 방향이 이 방향이 맞는지 그거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홍진영이 85년생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음력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9월달이라서 음력 따져도 85년생이 맞습니다. 그러면 회두극자표에 의해서 북서 방향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현재 여기가 지금 북이죠. 북.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지금 서입니다. 여기가 동이고. 그래 따지면 정북은 아니지만 정북에서 15도로 서쪽으로 틀어진 방향이죠. 그러니까 북북서에 가까운 그런 방향인데 현재 홍진영은 북서 방향으로 자면 안 되는데 북북서로 지금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약간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한 위치에 침대가 있다. 그러면 침대인데 여기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려면 현재 이 방향이 지금 북북서죠. 현재는 지금 정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약간 15도로 지금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방향은 북북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방으로 가려면 요래 가야 되겠죠. 요래 가야 되는데 이 발이 이상하니까 침대를 요로 옮기는 게 맞는데 현재 구조상 여기에 지금 뭐 TV 단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로 한 것 같은데 구조상 아마 여기를 못하고 현재 일로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안전방으로 가려면 아예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어차피 여기나 여기나 같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 흠이 크게 한 가지 흠이 보이긴 컴퓨터 책상이죠. 컴퓨터 책상이 현재 빨간 방향의 거의 절반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듣기로 컴퓨터 마니아, 게임 마니아, 뭐 배틀그라운드 마니아로 알고 있는데 게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뭐 수면 시간과 마찬가지로 6시간, 7시간, 8시간씩 만약에 하게 되면 몸이 그다지 좋게는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 방에서 흠은 뭐냐면 이 컴퓨터 책상이죠. 컴퓨터 책상을 아까대로 뭐 이거를 침대를 일로 옮기고 뭐 이쪽으로 하면 뭐 가장 좋겠지만, 네, 현재 그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흠이다. 그리고 침대 머리 방향도 사실 15도만 틀리면 이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이 방은 여기 사롱목에 삼병목이니까 목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불로 목기운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불의 색깔이 빨간색, 뭐 빨강은 촌스러우니까 이 핑크색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핑크색. 이 방은 대체로 핑크색을 놓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잘 맞는 게 의자죠. 의자. 네. 의자 여기 딱 핑크색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기왕이면 커튼도 여기 커튼도 흰색인데 핑크빛으로 하는 게 낫겠다. 아예 그냥 이거 처음부터 알았다면 여기도 벽지도 핑크색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방은 핑크빛으로 꾸미는 게 홍진영이한테 훨씬 더 이롭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로 넘어가죠. 거실은 굉장히 이 세 개가 보통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이 집은 세 개가 이제 좋은 방향이죠. 좋은 방향인데 거실은 뭐 색깔로 따지면 물론 이 인테리어 소품 자체가 색깔하고 소재 두 가지로 이제 따지는 거죠. 아까 여기 핑크빛은 색깔로만 따지면 핑크빛이고 소재로 따지면 불이니까 이걸 굉장히 뭐 따뜻한 느낌 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이런 거 전구색으로 불을 밝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따뜻한 느낌이 나는 거 이렇게 소재로 또 꾸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거실은 현재 토 기운이 800토 둘 다 토기 때문에 토 기운을 빼주기 위해서는 금에 금 기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금 기운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금이 흰색이니까 야 우리 그 황금 그런 금이 아니고 금이라는 거는 세부치의 대명사죠. 세부치는 보통 흰색이니까 은색 뭐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는 흰색 계열이 맞다는 거죠. 근데 소파도 까만색, 커튼도 까만색, 짙은색. 그래서 안 맞다는 거죠. 인테리어가 영 어울리지 않다. 그 다음에 소재로 따지면 여기에 금이니까 세부치를 여기에 많이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보이는 거는 세부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식물도 사실은 세부치가 놔야 될 자리에 식물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풍수 소품입니다. 그하고 딱 봐도 육안으로 굉장히 키가 크죠. 아마 언니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사람보다 더 큰 거는 일단은 안 좋습니다. 지가 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신발방으로 쓰고 있는 요 뒤에 공간, 요 공간은 여기 보면은 푸른색, 녹색 개념,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와야 된다. 600금에 100수, 금과 수를 다룰 수 있는 거는 목 기운이다. 그래서 녹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화분이 물론 좀 이상한 얘기지만 원래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요 커튼 뒤에 이 방이 있어야 돼요. 요런 데 화분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요 주변 벽지 색깔이라든가 커튼 색깔을 차라리 이 민트 색깔 이쪽으로 연두색 계열로 가면 굉장히 부합이 되는 그런 인테리어 소품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꾸밀 수 있다. 그 다음 좋은 방이 언니 방이죠. 언니 방도 역시 6번 방이니까 똑같죠. 100수에 600금이니까 수와 금은 나무 기운으로 융화를 시킨다. 그러면 이 방 전체가 민트 계열로 가든지 커튼 색깔도 이 짙은색. 이 집은 좀 검은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소파나 이쪽 커튼도 짙은색이고 또 여기도 물론 그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암막 커튼 같이 보이는데 또 지금 이 뭐 캐노피 같은 경우도 또 짙은색. 여기는 사실 연두색 계열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상 조화롭지 못하다. 딱 봐도 이거는 안 어울린다. 이 짙은 색이 그렇게 되고 현관은 현재 이 집에서 가장 안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토죠. 토면 토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는 여기 금기운을 넣어야 된다. 금기운을 넣는다는 거는 색깔을 흰색으로 넣든지 여기가 현관인데 색깔을 흰색으로 넣든지 아니면 요 주변에 소품이라도 세부치로 만든 소품 그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주석 잔이라든가 주석 인형 같은 거 뭐 세부치로 만든 소품을 여기에 갖다 놓는 게 그래도 이 기운상 조화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쪽에 넘어와 보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겠죠. 주방은 현재 평입니다. 평인데 요거를 굳이 이제 풍수 인테리어 상으로 보면은 색깔 자체가 토죠. 700금의 구자화, 토와 화를 다룰 수 있는 거는 토가 들어가야 이제 둘의 융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토 기운이 이 주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토 기운을 색깔로 따지면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아주 전구색, 노랗게 보이는 색이 가장
굉장히 좀 센스 있는 그런 전구죠. 위치에 맞다. 이 방향에 맞는 색깔이다, 노란색. 이렇게 보면 또 화란색인데 여기는 주광색 LED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분위기는 전체적인 주방 분위기는 이쪽 분위기가 맞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토, 그리고 그 토의 기운이 강한 거, 도자기 인형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거 토의 기운을 뭐 돌이라든가 수석 돌 이런 것도 괜찮죠. 요런 거를 요 주방에 많이 놓으면은 기운상 조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방으로 보이는데 현재 여기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 방향은 여기도 토의 기운이, 여기도 마찬가지 주방과 마찬가지로 토의 기운이죠. 토의 기운이 들어가야 되는데 옷 때문에 뭐 보일 수가 없네요. 옷 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 노란색으로 아이보리 계열로, 아니면 요 지금 바닥은 지금 노란색인 것 같네요. 바닥이 노란색이고 기왕이면 벽도 아이보리 계열로 간다든지 황토색 계열로 간다든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품이나 풍수 인테리어를 따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야 된다. 근데 곳곳에 보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흠은 조금씩 보이지만 전체적인 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제 위치에 침실이 있고 또 여기도 침실이 있고 뭐 여기 책상은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방향에는 오래 머물지 않는 현관과 드레스룸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풍수 인테리어와 연관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